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갤럭시 P2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미밴드 7과 갤럭시 P2를 자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P2가 2020년 10월에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갤럭시 P2가 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출시한 미밴드 6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밴드 7과 비교해 보면 어떨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미밴드 7 같은 경우 전작인 미밴드 6에 비해서 옆으로 통통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특유의 디자인 때문에 미밴드 7인 것을 바로 알수 있고요. 갤럭시 P2는 직사각형 형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바로 구분이 되죠. 자, 디스플레이 크기는 갤럭시 P2가 1.1인치이고 미밴드 7이 1.62인치인데요. 크기 차이가 무려 0.52인치나 차이가 납니다. 실제 체감 크기도 미밴드 7의 화면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미밴드 7의 화면 밝기가 500니트로 밝아져서 450니트인 갤럭시 P2에 비해서 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갤럭시 P2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2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뭐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후면을 보면 충전부가 두 모델이 비슷하지만 사실 미밴드 5 이후로 갤럭시 P2의 충전 방식이 상대적으로 불편해졌고요. 이유는 갤럭시 P2 같은 경우는 크레드를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반면 미밴드 7 같은 경우 그냥 갖다 대면 자석 때문에 달라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모델을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착용 감은 상대적으로 갤럭시 P2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트랩은 미밴드 7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갤럭시 P2를 사용해 보니까 이 방식이 불편한 것이 있네요. 갤럭시 P2가 처음 나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미밴드 7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그냥 차고 끼우기만 하면 끝나고요. 갤럭시 P2는 자, 이렇게 차고 끼우고 이 스트랩 이 끝부분을 여기 다시 넣어줘야 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깨우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미밴드 7 같은 경우는 그냥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하면 되고요. 갤럭시 P2는 홈 버튼을 눌러야 화면을 깨울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갤럭시 P2의 방식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꼭홈 버튼을 눌러야 화면이 켜진다는 점이 사용하면서 불편했고요. 그리고 미밴드 7 같은 경우는 앱을 사용하려면 상하 스크롤을 해서 찾는 방식이고요. 바로가기 설정에서 사용할 앱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좌우로 넘기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갤럭시 P2는 좌우로 넘기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앱을 한 번에 보기 힘든 점도 불편했고요. 그리고 미밴드 7의 화면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반면 갤럭시 P2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걸음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시계 페이스 또한 미밴드 7의 종류가 더 많고요. 예전에 비해서 디자인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몇몇 이상한 시계 페이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괜찮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갤럭시 P2는 같은 형식의 시계 페이스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편입니다. 자, 저번 영상인 미밴드 7과 미밴드 6 비교해서 미밴드 7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인 7월 23일 토요일에 미밴드 7 버그 수정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지금 업데이트 이후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것인데 조금 빨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버그가 아니어서 수정을 안 했을 수도 있어서 말이죠.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반면 갤럭시 P2는 바로 켜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미밴드 7과 갤럭시 P2의 기능적인 면을 보면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미밴드 7은 혈중 산소 포화도를 휴식기에 자동으로 측정을 해주고요. 갤럭시 P2에는 이런 기능이 없죠. 그리고 미밴드 7은 AOD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P2는 AOD 기능이 없고요. AOD 기능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불편합니다. 손목들어 올려켜기가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P2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켜주고요. 그리고 갤럭시 P2에서 빠른 설정창을 내려서 카메라를 선택해서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출시 초기에는 없던 기능인데
2022년 2월에 마이너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반면 미밴드 7의 경우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카메라 제어를 할 수 없고요. 미밴드 6까지 되던 기능인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밴드 7부터 안 됩니다. 물론 아이폰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밴드 7에서 문자나 알림을 받을 때 간헐적으로 글자가 겹쳐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면 되지만 간편하게 미밴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간헐적으로 전원이 꺼졌다가 켜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미밴드 6와 비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사용 중에 진동이 울리면서 이런 마크가 뜨면 재부팅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월 23일에 버그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자동 재부팅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 관련 측정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면 측정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어떤 모델이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깊은 수면 같은 경우 두 모델 모두 측정을 시작한 시간은 비슷하지만 미밴드 7은 상대적으로 길게 측정을 했고요. 갤럭시 P2는 상대적으로 짧게 측정을 합니다. 보통 삼성 스마트워치들이 대부분 짧게 측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벼운 수면 같은 경우는 미밴드 7이 정확하게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어난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요. 갤럭시 P2는 일어나서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도 얕은 수면으로 측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램 수면 같은 경우도 미밴드 7이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것 같고요. 깨어있는 시간은 갤럭시 P2가 정말 예민하게 잡아냅니다. 반대로 미밴드 7은 못 잡아냈고요. 미밴드 7은 수면 호흡의 질을 측정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갤럭시 P2는 혈중산소포화도 센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측정할 수 없죠. 그리고 두 모델 모두 낮잠 자는 것도 잘 측정했습니다. 낮잠 같은 경우 두 모델이 비슷하게 측정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운동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자동으로 측정을 했고요. 총 23분 정도 실내에서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했는데요. 특이한 것은 미밴드 7 같은 경우 5분 정도 걸으면 자동 측정이 되는데요. 선택하고 측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측정합니다. 먼저 걸었던 5분은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시간이 작은 것이고요. 갤럭시 P2 같은 경우는 운동을 시작할 때 방해 금지 모드로 바뀌어서 나중에 방해 금지 모드를 끄고 다시 측정한 것입니다. 방해 금지 모드가 켜져 있으면 자동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갤럭시 P2 같은 경우는 10분 이상 걸으면 자동 측정을 하는데요. 실내 걷기 기능이 없어도 실외 걷기로 인식을 합니다. 자, 속도를 보면 갤럭시 P2 같은 경우 최고 속도가 시속 12km까지 나오는데 걸을 때 속도가 아니죠. 그리고 중간에는 순간 최고 시속이 9.8km까지 나오는 걸 봐서 정확도는 미밴드 7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심박수 측정도 안 될 때도 있고요. 반면 미밴드 7은 비록 초반 5초 기록이 날아갔지만 빠른 걸음 10분 동안 거의 일정한 속도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던스 측정치는 두 모델이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의 일치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측정하는 종류는 확실히 미밴드 7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미밴드 7의 배터리 용량이 180mAh이고요. 갤럭시 P2의 배터리 용량은 159mAh입니다. 미밴드 7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14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14일은 절전 모드에서 14일입니다. 실사용시간은 14일의 절반도 못 가는 것 같고요. 특히 건강 모니터링의 기능은 모두 켜두고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하면 4일 정도 사용하면 충전을 해줘야 되고요. 추가로 AOD까지 켜고 사용했을 때의 사용시간이고요. 건강 모니터링을 끄고 AOD를 사용하고 화면 밝기를 중간 정도로 사용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P2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15일 정도 되는데요. 실사용시간은 스펙상 사용시간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갤럭시 P2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미밴드 7으로 기변을 하셔도 될 듯하고요. 사용성 개선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AOD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여기에 혈중산소포화도까지 있어서 갤럭시 P2에 비해서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고요.
미밴드를 컨트롤하는 앱의 안정성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미밴드 7과 갤럭시 P2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